찌든 때, 묵은 때, 곰팡이 과한 때는 과. 네, 과탄산소다 나왔습니다. 이 세 가지 중에 제일 강력하다고 볼 수 있는 게 과탄산소다죠? 네, 맞습니다. 네. 이 과탄산소다 같은 경우에는 물하고 반응하게 되면 산소가 발생하게 되면서 표백과 이제 살균 작용을 동시에 이제 하게 되는 거잖아요. 그런데 이제 조금 주의하실 것이 이제 베이킹소다도 소다, 뭐 과탄산소도 소다, 그러니까 에브리 소다 이렇게 이제 하시고는 그냥 베이킹소다 이렇게 맨손으로 만지시다가 아유, 과탄산소다도 그래도 되겠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베이킹소다는 연기성이 약하지만 네. 과탄산소다는 3%에서 pH가 10 이상인데 그럼 상당히 연기성이 강한 거거든요. 근데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절대로 맨손으로 접촉을 하시면 안 됩니다. 그래서 반드시 장갑을 끼시는 게 좋고요. 그리고 또 이제 그 우리가 보통 이제 과탄산소다를 놓고 물을 팍 부으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과탄산소다가 또 아주 용액이 진한 상태에서 틀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항상 물을 많이 놓고 과탄산소다를 조금씩 타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그러면 그러니까 베이킹소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먹는 거니까 입에 들어가도 상관없다고 하는데 이 과탄산소다 같은 경우는 좀 위험할 수도 있네요. 네네. 베이킹소다랑 조금 다르게 과탄산소다는 사용할 때 주의점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. 과탄산소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가루로 판매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. 이게 물이랑 만났을 때 사실 산소방울이 계속 나온다 했잖아요. 그래서 물에 녹여놓은 상태로 용기에다 담아두시게 되면 그 산소방울 때문에 용기가 점점 팽창하다가 나중에는 터질 수가 있습니다. 아, 조심해야겠구나. 그러므로 늘 가루 상태로 보관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. 또 사용할 때 대부분 이산화탄소나 뭐 산소 기체들이 나오긴 하지만 이것들을 많이 흡입했을 때는 또 호흡기 쪽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. 그러므로 기체가 나올 때는 조금 이렇게 피했다가 그 다음에 사용해 주시는 게 좋고요. 그리고 알칼리성이 굉장히 셉니다. 그러므로 눈이나 손에 튀지 않도록 해주시고요. 그래서 가루도 늘 맨손이 아닌 장갑을 끼고 만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. 예.